2019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즐거운 도전 계속해서 상무 선승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이제 중등부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전주 KCC와 원주 DB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범 해설위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가 다소 좀 지지연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전광판에 문제가 조금 있으면서 원래 경기 시간보다 조금 더 늦게 경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9시 45분에 이 경기를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까지 전광판 문제 때문에 10시 3분 아직 경기가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경기도 보면 경기 시간 맞춰서 경기가 일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이게 하프타임이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는데도 경기가 조금 이제 늘어지면서 경기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자, 중등부 선수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KCC 이지스입니다. 권성태, 박송우, 조민아, 권희서, 박진강, 진현민, 홍승환, 박찬서.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미 장진영, 김대현, 신영석, 김태환, 이준호, 전창현, 최시현, 홍순찬, 김정원, 고건, 정유찬, 이혁주, 허민서, 이민규, 도윤성 선수입니다. 네. DB가 굉장히 선수가 많고 KCC가 선수가 조금 적거든요. 예. DB가 다른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서 또 오늘 경기도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양팀 티본 프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KCC의 공격 두 점 쐈습니다. 자, 이제 중등부 경기부터는 석점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숏 코너 이 과정에서 라인 벗어났습니다. 예, 일반적인 경기 규칙이 제대로 다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도 30초가 아니라 24초고 예.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도 있고 3점슛도 있고 웬만한 것들이 이제 다 일반 농구와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정확히 성인부와 같은 규칙으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시간이 이제 7분으로 이 대회 성격상 7분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또 중등부 선수들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외곽에서 쐈습니다. 샷클락은 이미 꺼졌습니다. 지금 이제 림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다시 주어졌고 이제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제 파울을 얻었습니다. 공격 제한 시간도 이제 30초에서 24초로 바뀌고 예. 초등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초 공격 시간뿐만 아니라 슛 동작만 들어가도 림을 맞지 않더라도 공격 시간이 다시 30초가 주어지거든요. 예,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초등부는 중등부는 이제 림을 맞아야지만 공격 제한 시간이 다시 주어지는 거죠. 확실히 중등부 경기답게 빠른 템포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득점 성공 자유투였습니다. 조민아 선수가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 KCC의 선수들이 바로 직전 경기 자신들의 동생들의 경기를 직관했습니다. 두 점 올려놨는데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등부 어제 하루 종일 저학년부를 보고 좀 전에 이제 고학년부를 본 다음에 이제 중등부를 보니까 완전히 수준 차이가 크게 나죠. 확실히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 선수들이 키가 갑자기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고건 흔들고 들어갑니다. 짧게 내줬고. 키가 큰 뿐만 아니라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다르니까. 외곽에서 쐈던 시도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두 점 쐈습니다.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확실히 바로 직전 경기에서 초등부 경기를 보다가 중등부 경기를 보니까 이 경기의 템포가 너무 다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약간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죠. 네, 고학년부만 봤을 때도 예. 아, 저학년부와 다르구나 싶었는데 중등부를 보니까 또 더 이제 큰 느낌이 차이가 느껴지네요. 탑 근처 외곽에서 쏘았습니다. 림 맞고 나옵니다. 두 명 선수 사이에서 공 뺏어냈습니다. 한번 흔들고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드리블이면 드리블 정말 권성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진영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건 외곽에서 석점 시도 림 맞고 나옵니다. 고건 선수가 이제 왼손 3점 슈터 같은데 오늘 이제 두 개의 3점 슛은 실패를 했습니다. 골 밑에서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앞선 경기에서 KCC가 오리온과 이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예. 초반에 자유투를 내주면서 이제 초반 실점을 했었거든요. 예.
반면 이제 형들 네. KCC는 계속해서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 팀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은 자유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유투를 얻어냈던 KCC. 지금 이제 공에 물기가 있는지 공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에 물기가 묻어서 경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성우의 자유투. 1구를 준비합니다.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성우의 2구 이번에도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수비 리바운드 최시연 우중간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고건 파고듭니다. 두 점! 밑맞고 나왔습니다. 양 팀 모두 공방을 한 번씩 주고받았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습니다. 박진강 좌중간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패스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여기서의 돌파 과정 제대로 흔들고 들어갔죠. 그렇죠. 안쪽에서 지금도 슛이 불발됐습니다. 자, 중등부 경기부터 팀 파울 개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팀 파울도 뭐 다섯 번째부터 네. 초등부는 이제 여덟 번째부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팀 파울이죠. 예. 팀 파울 현재 네 개째. 첫 번째 1구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2구를 준비합니다. 2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3대2 천천히 상대의 코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중간 탑 쪽으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두 점 동료회를 받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 양 팀의 선수들이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가져옵니다. 돌아섰습니다.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고건 최시연에게 좌중간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수비 리바운드. 자, 지금 스코어보드가 2대2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다소 표기의 미스가 있었는데요. 박진강 박찬서 파고듭니다. 탑에서 쐈습니다. KCC가 이번에도 자유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중등부 같은 게 엘리트 농구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이 다섯 번째부터 주어지거든요. 네. 지금 여기는 초등부와 마찬가지 팀 파울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예, 저기는 빨간불은 항상 저기 완전 돌았었고요. 저기 본부석에 보면 이제 여섯 개 팀 파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전에 또 이제 루즈볼 파울이 했었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도 자유투 안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중등부임에도 네, 팀 파울은 조금 이제 초등부와 마찬가지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홍순찬 좌중간 홍순찬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던지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상황 계속합니다. 쏩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2. 그리고 양 팀의 남은 시간 1쿼터 60초가 안 남았습니다. 헤집고 들어갑니다. 쐈습니다. 하지만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받아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부보다는 확실히 선수들이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돌파를 좀 과감하게 많이 시도를 하는데
또 그에 반해서 선수들의 신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블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잘 나오고 있고 수비를 또 이제 쉽게 득점을 또 막 올리지 못합니다. 확실히 초등부와는 다르게 선수들의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뿐만 아니라 스피드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화려하죠. 운동 능력이 점프가 좀 더 되다 보니까 예. 동작이 화려한 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찬의 자유투 2구는 성공이었습니다. 우중간 탑 쪽에서 박찬석 쐈습니다. 중거리 슛 막혔습니다. 바우드 패스 홍순찬 높게 던져줬습니다. 정유찬 패스해줬고요. 수비 리바운드. 아, 패스를 조금만 더 반박자라도 빨리 해줬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성공시킵니다. 저 지금 순간적으로 페인트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KCC는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몸을 부딪히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외곽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KCC가 경기 초반에는 좀 경기 안 풀리는 편이었거든요. 이제 자유투를 얻었는데 자유투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돌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서 역전을 하고 2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양 팀의 1쿼터 확실히 뭔가 이 양 팀의 선수들 초등부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DB 쪽에서는 이제 KCC 선수들이 몸을 이제 부딪히면서 들어온 게 공격적 파울이지 않냐 예, 예. 그런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심판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을 이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득점은 저렇게 이제 DB가 먼저 돌파로서 만들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DB가 득점이 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KCC가 이제 돌파로서 득점을 하면서 역전을 만든 거죠. 또 자유투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투 성공률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이 선수들의 돌파 장면 이제 돌파에서의 모두 양팀 모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DB 저학년부 경기를 했던 선수들인데 예. 이 선수들은 오늘은 제가 알고 있기는 경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또 두 경기를 치렀으니까 예. 오늘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내일 이제 또 두 경기를 치르고 이에 반해서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내일 경기가 없는 거죠. 내일 경기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결선 토너먼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전주 KCC가 2승 0패를 기록하면서 조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주 DB는 2승 1패지만 이 1승이 물수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석점 시도 맞고 나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박진강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쐈습니다.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 다시 돌아서면서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스코어 8대 3. 한 번에 길게 베이스라인 근처 동료 선수를 봤습니다. 돌아섰어요. 외곽에서 쏩니다. 들어갑니다. 2포인트. 돌파를 해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 저렇게 동료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KCC는 그래도 반대로 이제 보면 높이에서 특히 조인하 선수가 높이에서 좀 확실하게 리바운드를 장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도 경기를 앞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두 점짜리 슈팅 두 점짜리 슛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 석점 시도 아쉽게도 불발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리바운드를 잡았기 때문에 득점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DB 선수들 사이에서 두 명, 세 명 사이에서 뛰어올라서 잡아내거든요. 확실히 골 밑에서 좀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KCC. 자유투만 좀 더 정확했다면 점수 차이를 좀 더 벌렸을 것 같은데요. 진현민의 자유투 1구는 실패였습니다. 이제 2구를 맞습니다. 진현민의 자유투 2구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9대 5. 넉 점 차의 리드를 잡고 있는 전주 KCC. 장진영
힘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두 점 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좀 약간 급히 서두르지 않고 스텝을 정확히 또 밟았기 때문에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 차이는 두 점 차. 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자, 장진영 선수의 안쪽까지 파고 들어서 어떻게든 슛을 시도하겠다는 집념. 그 집념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자 반칙. 김정원 선수가 이제 스크린 서는 과정에서 좀 어깨를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스크린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스틸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권성태 바운드 패스 한번 흔들고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길게 확실히 높이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KCC. 탑에서 우중간 권성태 무리하지 않습니다. 박진강에게 다시 좌중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도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계속해서 KCC가 뭔가 자유투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그 자유투의 성공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온도 뭐 전반에 앞서 열렸던 오리온 경기도 이제 자유투를 성공하지 못하면서 동점까지 허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달아날 순간에 달아나지 못했었고요. 확실히 이 자유투가 많이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예. 이 성공률이 좀 이 경기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현민의 1구는 성공이었습니다. 2구 준비합니다. 2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등부는 3점 슛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격 템포가 굉장히 더 빠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 제한 시간도 30초가 아니라 24초고 그래서 이 점수 차이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점수 차이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흐름만 생각한다면 KCC가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예. DB가 흐름만 한 번만 잡는다 그러면 특히 이제 고건 선수가 3점을 좌주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고건 선수의 3점이 연속으로 터진다 그러면 쉽게 뒤집어지는 점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KCC는 조금 더 긴장을 하고 집중력을 가지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고 KCC DB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점수 차이 크지 않다. 자기가 침착하게 득점 하나 정도 그리고 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득점 하나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충분히 흐름을 몇 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이 고건 선수의 석점 시도. 그렇죠. 이게 하나만 터진다면 이제 전주 입장에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KCC DB도 이제 돌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돌파를 통해서 이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3점이 터진다 그러면 수비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KCC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DB 입장에서는 3점 슛이 터질 필요가 무조건 필요한 거죠. 양 팀 모두 석점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 팀 모두 석점 시도 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틸 공격권이 다시 원주에게 넘어왔습니다. 권성태 선수가 몸을 날리지 않는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끝까지 따라가서 한번 살리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빼줬어요. 외곽 탑 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계속해서 DB의 공격. 신영석 흔들고 들어갑니다. 탑에서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DB가 터질 듯하지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KCC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한 팀이 터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계속해서 양 팀의 불편한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팀이 뭔가 딱 터져서 폭발을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뭔가 야투에서 뭔가 터진다면은 양 팀 모두 탄력을 받고 나아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득점이 나오는 건 자유투에서였습니다. 그렇죠. 탑 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DB 갑니다.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드원. 지금 뭐 도윤성 선수가
KCC 수비가 좀 약간 더 흔들린 장면이 딱 보였거든요. 예. 아이템을 딱 잘 비집고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준 거죠.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자유투까지 성공하면 이제 1점 차거든요. 도윤성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이제 양 팀의 점수 한 점 차. 석점 플레이가 됐습니다.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투가 선언됩니다. DB 입장에서는 뭐 3점 플레이 흐름 탈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수비가 조금 아쉬운 장면인 거죠. 여기서는 수비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좀 흐름을 역전까지 만들 수 있는데 아쉽죠. 하지만 네, KCC 자유투의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유투 안 들어가고 있네요. KCC가 달아날 첫 번째 찬스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골 밑에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앞쪽으로 하지만 끊겼습니다. 왼쪽 높게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 리바운드 쐈습니다. 성공시킵니다. DB는 리바운드 단속만 한다 그러면 지금 안 줘도 되는 득점이 뭐 최소 4점이거든요.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이스라인 근처 득점은 실패했고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면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뭔가 진현민 선수가 자신이 쏘고 자신이 받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성공했다면 또 멋진 장면이었을 건데 그래도 뭐 득점은 아무리 한 게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득점으로 13-10 석점 차로 다시 경기를 벌려놨습니다. 1군은 실패. 도윤성의 두 번째 자유투. 경기를 두 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 자유투 공격 리바운드 석점 한 방이면 동점까지 성공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쐈습니다. 백보드 맞고 나왔습니다. 진현민 두 명의 수비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슛 동작에서 파울을 얻어내려고 했었는데요. 예. 슛 동작으로 인정되지 않았네요. 자, 저희 뒤쪽에 이제 다음 경기를 중계할 해설위원과 캐스터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경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것도 어제와 또 다르게 경기 규칙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는 걸로 보였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또 KCC가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파울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 파울 6개와 4개. 신영석 주고 다시 받습니다. 신현석 여기서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허민석 더 바깥쪽으로 샷클락 5초 석점 쏩니다.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드는 원주 DB 스코어 13-13. 전반전 30초가 남은 상황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KCC 입장에서는 이 쿼터 앞선 상황 한 방을 크게 맞았습니다. 골밑 그리고 두 점 이번에는 실패. 아 그리고 여기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지금 DB는 팀 파울 상황이거든요. 예. 자유투 주어지는 거죠. 파울 8개째 자 지금 KCC 큰 거 한 방을 얻어맞자 많이 동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까지 허용을 할 뻔했거든요. 예. 아 근데 다행입니다. KCC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투 첫 번째 자유투 실패였습니다. 진현민 홍승환이 쐈습니다. 그리고 14-13 한 점을 다시 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역전 찬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15-14 원주 DB가 전반전 결국에 역전을 성공합니다. 패스를 한번 끊어놨습니다. 남은 시간 1초 그리고 여기서 파울. 경기 재밌게 하네요.
지금도 잔뜩 수비가 두 명이 서 있었거든요. 예. 와. 이 두 명이 붙은 상황. 그리고 저게 완전히 각도가 안 보이게 잘 막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높은 곡도 각도를 각도의 슛을 시도하면서 림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주 KCC가 곧바로 상대편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15-15.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 DB가 확실히 경기 주도권을 KCC에게 내준 편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2쿼터 중반 이후에 확실히 빠른 공격이 나오면서 득점을 또 되게 또 이제 3점슛까지 터지면서 역전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원주 DB의 반격, 그리고 전주 KCC의 어떻게 하면 다시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저희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후반전이 치러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반전에서 다소 팀 파울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는데요. 초등부와 마찬가지로 7개부터 파울 트래블에 걸린 게 되겠고 8개부터 팀 파울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이제 8개째부터 이제 자유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득을 KCC가 맞잖아요. 그리고 2점! 곧바로 원주 DB가 3쿼터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턴오버 상황, 하지만 DB의 벤치는 강하게 이 판정에 대해서 항의를 보냈습니다. 공격권 전주 KCC. 지금 이게 만약에 수비 성공이었다면 DB가 완전히 흐름을 장악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DB 쪽에서는 좀 아쉬웠었고,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이번 대회에 나오기 전에 양 팀 선수가 지금 신발끈을 나란히 사이좋게 맨투맨을 맞는 선수들끼리 신발끈을 묶고 있습니다. 이 한 명이 신발끈 묶는 건 잘 나오는데 두 명이 그것도 나날이 서가지고 신발끈을 묶는 장면이 잘 안 나오는 장면인데요. 약간 너가 묶으면 나도 맞겠다,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두 점 곧바로 따라 붙습니다. 양 팀 모두 다 첫 번째 실점들을 너무 쉽게 했어요. 스코어 17-17. 돌아섰습니다. 파고듭니다. 밀어냈고 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외곽 슛 페인트 이후에 안쪽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KCC가 경기 초반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이제 몸을 좀 활용을 하면서 돌파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DB 선수들도 이제 몸을 쓰면서 몸을 이용해서 이제 수비들을 밀어내면서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하지만 이제 DB와 KCC 차이가 좀 있다면 KCC는 좀 더 진탕이 좋은 선수들이 골밑에서 버티다 보니까 DB 네.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가지고서 슛을 시도를 해요. 네네. 여기서 이제 슛 성공률 차이가 조금 납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자유투는 또 잘 얻어낸 거죠. 첫 번째 자유투 실패였습니다. 2구 허민서의 2구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18-17. 3쿼터 다시 DB가 앞서 나갑니다. 끊어냈어요. 턴오버 상황. 석점 쏩니다.
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2점. 경기의 점수차를 석점으로 벌렸습니다. 지금 DB의 압박 수비가 잘 통하고 있는 거죠. 박찬서가 뜁니다. 꺾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석점 시도 불발되고 말았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 나가지 않고 동료를 잘 봐줬기 때문에 득점이 더 만들어진 거죠. 지금 돌아 나갔으면 좀 공격이 저렇게 쉽게 나오진 않, 득점이 쉽게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계속해서 골 밑에서 동료 리바운드 리바운드 이후에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서 두 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지렴님. KCC도 흐름을 내줄 만한 실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곧바로 막 반격을 해줍니다. 다시 점수는 한 점 차. 동료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스크린 이용. 아하. 투맨 게임 이후에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음 좀 급했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볼 캐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여기서의 이 진현민의 득점. 한번 흔들어 놓고 잘 파고들었죠. 높이에서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KCC는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줄 곳을 찾았습니다. 우중간 썼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턴오버 상황 빠르게 뜁니다. 골밑 두 점 다시 역전. 21-20. KCC 저력 있습니다. 양 팀이 3쿼터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3쿼터 돌았을 때 흐름만 보면, 또 득점하는 장면들만 보면 분명히 DB가 흐름 잡을 수 있는 순간들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반격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앞서 나가는 거죠. 이 전주 KCC 박승우 선수의 득점. 박성우 선수의 득점이 다시 KCC가 앞서 나가는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점수의 차이를 더 벌릴 수 있는 상황.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끼리 엉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DB 역시 선수 교체를 가져가겠습니다. 21-20. 득점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 그리고 3쿼터 역시 그 득점이 그만큼 터지고 있습니다. 탑 근처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점 다시 역전. 역전의 재역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턴오버 흔들고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비어있습니다. 쏩니다. 수비 리바운드 탑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양 팀 모두가 재미있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계속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는 저희는 재밌는데, 예. 네, 경기하는 선수들은 피를 말리겠죠. 특히 여기 코치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코치들이 바로 그 피가 말리는 상황. 곧바로 타임아웃을 신청했습니다. KCC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KCC가 이 흐름을 뺏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3쿼터 첫 번째 득점 예.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완벽하게 이제 KCC 수비들이 흔들려 버린 거죠. 계속해서 뭔가 골 밑에서 강점을 보여주다가 그렇죠. 외곽 슛을 허용한 이후에 이 수비들이 허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KCC 같은 경우에 좀 이제 3쿼터에 들어와서 더욱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DB의 전면 강압 수비에 조금 이제 실책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책 이후에 또 이제 바로 이제 실점까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역전까지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한번 좀 짚어줄 것 같아요. 또 이게 좀 전에 보면 압박 수비라든 너무 한 번에 뚫으려고 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실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어떻게 이제 그 압박 수비를 뚫어야 되는지 한번 지적을 해줄 것 같아요. 그 압박 수비를 네. 좀 긴 패스로 끊어서 빼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KCC가 잘 대비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이제 주도권을 다 잡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그러면 지금처럼 박빙의 승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DB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전주 진현민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동점 내지는 역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 자유투 두 개. 진현민의 1구
선수 표정에서 많은 생각이 보입니다. DB 입장에서는 이제 전면 강압 수비를 하게 되면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DB 예. 선수들이 그래도 한 4명이 더 많은 스쿼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반전까지 갔을 때 그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주전들과 경기력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고 예. 체력적인 부분도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22-22,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오건 선수와 엉켜 넘어졌는데요. 홀밋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찬스. 전주 KCC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남은 시간 1분 50초. 바운드 패스 그리고 골 밑에서 두 점 성공.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전방 강한 압박 뚫고 나왔습니다. 상대 골밑 한번 회전을 하면서 멋진 장면을 보여줬던 박성우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그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자, 이 슈팅까지 양팀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순찬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26-24. 어우, 크게 넘어졌어요. 박진강 선수가 약간 얼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 이 홍순찬 선수의 드리블 돌파. 와. 그저 감탄밖에 안 나오는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그쵸. 얼굴 부위와 머리와 좀 비친 느낌이 들죠. 네.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게임 클락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56.6초. 지금 이제 심판들이 골 경기 시간 이제 중단을 시켜 놓은 거죠. 네. 그리고 곧바로 DB는 선수들 전원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오, 좀 이렇게 교체하는 건 그만큼 이제 선수장이 두터워서 예. 이력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바뀌고 들어온 선수 용유빈 선수가 곧바로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3쿼터 마무리 잘해줘야지 정리까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앞쪽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유빈이 붙어줍니다. 좌중간 권성태 다시 권성태에게 외곽으로 돌려줬습니다. 박성우 박성우 흔들고 들어갑니다. 두 점 쏩니다. 점퍼는 실패. 그리고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뭐 지금 보면 선수들의 움직임은 뭐 교체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움직임이 분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교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승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지금 이제 한 경기라도 조금이라도 경기 코트를 좀 발발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4쿼터 들어왔을 때 완전히 승부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쿼터 막판 한 1분 정도 이제 선수들 뛰게 하고 4쿼터에는 또 선수들이 이제 취약했기 때문에 또 압박 수비라든지 경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교체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전 상황의 반칙으로 정유찬 선수가 퇴장을 네.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반칙 퇴장인 거죠. 예. 조민아 1구는 성공했지만 2구는 실패했습니다. 스코어 26-25. 원주가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바운드 패스 1부 근처에서 공을 뺏겼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칙이 불렸습니다. 팀 파울 7개 원주 DB. 심판들도 조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강판에 팀 파울 사항이 이제 5개밖에 표시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예. 조금 착각을 했는데 뭐 본부석에는 팀 파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전광판에 띄워진 숫자 그대로 이제 자막을 내보내고 있는데 다섯 네. 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팀 파울은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식적인 여덟 번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지는 거죠. 와! 곧바로 슛을 쏘았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개시씨는 확실히 신장이 있기 때문에 신장을 활용한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무리가 좀 안 되는 거죠. 자, 현란한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남은 시간 3초 외곽에서 쐈습니다. 맞고 나옵니다. 이렇게 3쿼터 한 점차 원주 DB가 앞서 나간 채로 종료됐습니다. 지금 1점 차이기 때문에 4쿼터에 들어갔을 때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1분 정도를 왔다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이 좀 더 압박 수비라든지 수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한 점 차에 머물면서 전반전 내내 터졌던 득점보다 이제 후반전 3쿼터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전반전만 봤을 땐 KGC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3쿼터 돌아서 DB가 완전히 흐름을 바꿔줬죠. 완전히 달라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저 원주 DB. 이제 또 앞으로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땐 DB 같은 경우에는 압박 수비를 통해서 KGC 실책을 끌어낸 다음에 득점을 경기 흐름을 바꿨거든요. 예. 그런 흐름 방식으로 경기를 또 계속 해볼 필요가 있고 KCC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비 해법만 조금만 찾는다 그러면 그럼 충분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역전을 한 채 경기를 또 역전 한 채 경기를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캐스터와 안영진 캐스터와 또 해설위원님의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요. 뺏겼습니다. KCC 앞으로 나갑니다. 계속 갑니다. 골밑 동료를 받습니다. 안쪽에서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곧바로 쐈습니다. 다시 공격 리바운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그렇죠. KGC는 확실히 높이 쪽에서는 DB보다 낮거든요. 예. 턴오버 골밑 어렵게 쐈습니다. 외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숏코너 몰고 들어갑니다. 전 원주 DB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DB 돌아서면서 쐈는데 트래블링이 선언됩니다. 제대로 멈춰서지 못했기 때문에 트래블링이 불린 거죠. 자, 여기서의 이 리바운드 다툼 전주 KCC가 모두 이겼습니다. 세 번 정도 리바운드 3개, 4개 잡은 다음에 결국 마무리했죠. 그리고 여기서 돌아서는 상황에서 자신의 속도를 이기지 못했던 고건 선수였습니다. 안쪽까지 들어와서 쐈지만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우의 좋은 플레이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점수의 차이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27대 26 1구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점수는 다시 두 점 차. 2구 역시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다시 석점을 앞서나고 있는 전주 KCC. 고건 탑에서 파고듭니다. 그리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파울을 얻어냈던 고건 코너로 석점 시도 맞고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다시 석점. 저 위치에서 뱅크 3점이 나오네요. 29대 29 양 팀 모두 다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실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DB도 실책 때문에 지금 이제 흐름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골밑 어렵게 두 점 성공시킵니다. 31대 29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어렵게 두 점 올려놨지만 불발도 했습니다. 안쪽으로 권성태 미들레인지 점퍼 그리고 리바운드!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더 우위가 있는 KCC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DB는 결국 KCC가 하프라인을 좀 쉽게 넘어오게 만들어버리면 높이에서 열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경기 흐름을 KCC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확실히 KCC가 골 밑에서의 강점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장의 우위가 확실히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다른 DB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가 큰 선수들이 한 두 명 정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고공 플레이도 뭐 LEO 플레이도 많이 뭐 한 두세 차례 보여줬었고요. 리바운드를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죠. 여기서 반칙이 선언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일레이션이죠. 이제 자유투 던지기 전에 이제 라인을 넘어왔기 때문에 바일레이션이 부러지면서 DB에게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바이올레이션을 범했습니다. 우중간 한 바퀴 돌고 쐈습니다. 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확실히 4쿼터 선수들에게 체력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3쿼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경기가 좀 진행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4쿼터 들어와서는 조금은 이제 파울도 나오고 또 자유투가 좀 주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은 느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홍순찬의 자유투. 하지만 점수는 굉장히 박빙이거든요. 예. 그만큼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하고 경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 얼굴에 지친 표정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시도 1구는 성공했지만 2구는 실패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역시 중등부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부산 KT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3분 30초 그리고 또다시 KCC는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진현민의 자유투. 1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진현민의 2구 2구 림맞고 나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졌습니다. 또다시 전주 KCC의 자유투. 4쿼터 파울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준 DB에서 작전 타임을 신청했대요. 그렇죠. 이제 DB가 이제 작전 시간을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뭐 야투가 나오진 않고 또 여기에 실점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잡아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리바운드를 뺏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신장이 적기 때문에 리바운드 열쇠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박스아웃을 정확하게 해준다 그러면 조금은 덜 리바운드를 뺏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격에서도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이제 풀어줘야지만이 역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쿼터에서 뭔가 이제 원주 DB가 계속해서 성공적인 공격을 보여준 반면 4쿼터는 조금 약간 막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한번 끊어주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시작했던 DB였는데요. KCC 역시 많은 지시를 선수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32대 30. 양 팀의 점수차 이제 두 점 차. 그리고 자유투부터 계속해서 시작되겠습니다. 아, 지금 자유투부터 시작이 아니었군요. 골 밑에서 두 점 곧바로 성공시킵니다. 34대 30. DB는 저렇게 실점을 해버리면 너무 허무하죠. 너무 손쉽게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고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외곽에서 석점 쏩니다. 백보드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외곽 석점. 이번에도 불발. 우중간 동료에게 연결. DB는 4분 남은 지금 이제 4점 차이기 때문에 너무 3점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샷클락 4초. 샷클락이 내려갑니다. 쏩니다.
출발됐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석점 시도를 하고 있는 DB. 네, 마지막에 이제 공중 제한 시간이 쫓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점 슛을 시도했는데 그게 일린도 안 맞은 거고요. 예. 선수 두 명에게 에어사인 상황 트래블링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더블팀 수비를 했는데 예. 이제 박성우 선수가 이제 트래블링을 범했거든요. 예. DB가 이제 지금은 이제 득점을 한 번쯤 만들어줄 필요 있습니다. 굳이 3점은 필요 없고요. 2점만 올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하, 지금 선수들끼리 1이 엉켜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 팀의 팀 파울 4개와 2개. 그리고 DB의 공격. 자, 지금도 반칙이에요. 연속 반칙. 짧은 시간에 KCC의 팀 파울 2개가 올라갔습니다. 신영석의 패스 어렵게 바운드 시켰고 그대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좀 지능적인 플레이였죠? 그렇죠. 몸이 이제 벗어날 것 같자 상대의 다리를 맞춰서 라인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 양 팀의 오늘 경기 마지막 시간, 마지막 쿼터 58초가 남았습니다. 한 두 번 정도씩 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또 신발끈을 묶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샷클락 13초. 외곽에서 도윤석 동료를 찾습니다. 탑에서 흔들고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올려놨는데 그 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DB로서는 이 자유투를 무조건 성공해야지만이 이제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유투를 두 개 다 놓친다 그러면 예.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도윤성의 1구는 성공. 도윤성의 2구. 2구 역시 림 맞고 나왔습니다. 이제 양 팀의 경기 석점차. 경기 남은 시간 45초.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달아나는 전주 KCC. 아, 지금은 굉장히 큰 득점인데요. 5점 차. 그리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B 역시 작전 타임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초등부였다면 이제 3점슛이었기 때문에 승부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DB는 이제 주동부, 중동부에 3점이 있기 때문에 수비 한번 성공하고 득점을 한다 그러면 동점, 역점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석점 한 방과 간단한 2점슛 한 번. 네, 그러면 동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경기는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네. 남은 시간 38초 많은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양 팀의 팀 파울 5개와 4개. 지금 다소 경기가 좀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벤치와 이제 심판진들 사이에서. 지금 작전 시간은 DB가 부르는데 예. 좀 더 오래 선수들에게 얘기하고 말을 했던 건 KCC입니다.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고 독려를 하면서 쉴 시간도 좀 부여했던 것 같아요. DB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패턴을 지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볼 시간이 왔습니다. 홍순찬 탑 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동료를 받습니다. 쏩니다. 좌중간 석점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권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오반칙 나왔죠. 오반칙 퇴장. 자, DB7번 최시현 선수가 오반칙으로 퇴장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준호 선수가 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KGC가 이길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게임 클락은 27초가 남았습니다. 탑에서 동료 연결. 베이스라인 근처 두 점 성공. 38대 31. 이제는 7점 차. 샷클락은 꺼졌습니다. 게임클락 11초, 10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찬스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KCC의 득점, 원주 선수들의 뭔가 심리적으로 한번 꺾어버리는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CC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죠. 자, 1투 2구는 성공. 32대 38. 게임 클락 남은 시간 4초, 3초 충분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8대 32. KCC가 어려운 경기를 6점 차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뭐 KCC는 경기 시작할 때만 해도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 특히 이제 높이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 3쿼터 돌아서 DB의 전면 강압 수비에 조금 당황을 하면서 실책이 나왔고, 그 바람에 이제 뭐 동점 역전까지 당했는데, 그래도 4쿼터에 높이를 활용한 공격, 그 DB의 실책을 좀 이끌어내면서 결국은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어려운 경기를 양팀 선수들이 펼쳤지만 원주 DB가 상당히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쿼터까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성공시키면서 혹시나 모를 승리의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승리가 바로 4쿼터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뭐 KCC는 확실히 이제 높이가 좋았었고, DB 같은 경우에 3점슛 한 방이 더 터졌다면 어떨지 예.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3점슛 외곽이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KCC 그 높이에 중심이었죠. 진현민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진현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높이에서의 강점을 보여줬고 또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자, 진현민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진현민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높이에서의 많은 강점을 보여줬어요. 네. 어떤 점을 많이 연습하고 나오셨나요? 일부러 1대1을, 그래도 저희 KCC 1대1을 웬만하면 네네. 다른 팀한테 안 지는 거를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대1로 수비하려고 했고, 공격도 할 때도 1대1 공격으로 많이 찬스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3쿼터에서 이제 승리를 이제 한번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좀 네. 선수들끼리 가슴을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또 감독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역전하면 할수록 저희는 좀 더 신중해지고 그러면서 토킹도 많이 하고 하면서 힘을 얹어줬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 뭐 리바운드를 몇 개 성공하면 감독님이 뭐를 사주겠다 그런 얘기는 없으셨나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우승을 하면은 저희 KCC 관리자님께서 예. 농구화를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농구화를요? 네. 어떤 농구화를 사주신다 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을까. 아, 원하는 걸 사주신다 했나요? 그럼 앞으로 좋은 경기를 보여주셔서 대회 꼭 우승하셔서 좋은 네. 농구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현민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